어떤 아주 순진한 노쌤이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사미가, 아직도 10살도 채 못 된 사미가, 제기를 이렇게 차고 제기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노쌤이 아주 그 열심히 정진하면서 고민에 떨어져 있으니까, 고민에 빠져 있으니까, 이 사미 스님이, 어린 사미 스님이, 노쌤, 노쌤, 왜 그렇게 고민하세요?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는데, 아라한과를 얻지 못했다. 아라한과를 얻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걱정이다. 죽을 날은 가까워왔고, 그 아라한과를 얻어야 되는데, 아라한과를 못 얻어서 나는 참, 이제, 죽을 때까지 이거 다 얻을지 못 얻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라한과가 뭡니까?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 요게 이제 소승 사과로서, 소승 불교에서 요 네 가지 단계를 그 수행의 최고 경지로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그럼 노스님, 그러면 내가 사과를 다 얻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어린아이니까 뭐, 10살 미만 아이니까 노스님하고 평소에 친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스님은 너무나도 수행이 잘 된 스님이라 아주 순진하게, 그래요? 스님, 그러면, 동자 스님, 그러면, 내인데, 소승 사과를 좀, 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절을 하게 하고 딱 꿇어 앉혀놓고, 노스님을. 차고 있던 제기를 들고는, 제기를 이렇게 흔들다가 머리를 딱 때리면서, 수다원 얻었습니다. 그것도 제기를 살살 돌리다가 또 딱 때리면서 눈에 선하지요. 그게 눈에 그려지지요. 딱 때리면서 사담 아들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살살 돌리다가 딱 때리면서 아나함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살살 돌리다가 또 딱 때리면서 아라한 얻었습니다. 그 소리에 사과를 다 얻었어. 그 노스님은 그 소리에 다 얻었어. 그 어린 사미는 수다원이 뭔지 그냥 말만 외우고 있을 뿐이지 하도 많이 들어놓으니까 말만 외우고 있을 뿐이지 그 경지가 어딘지 알 수도 없어. 그런데 순진한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니까 어린아이가 법력이 있었어가 아니고 전혀 어린아이가 법력이 있는 건 아니고 오로지 그 노스님의 법력이 그 순수한 아이의 그 말에 그대로 믿고 들어간 거예요. 0.01%도 의심하지 않고, 제가 무슨 그 어린 것이 무슨 공부가 됐겠나, 네가 뭐 그렇게 때린다고, 제기를 가지고, 그것도 물도 아니고 제기를 가지고 때린다고, 무슨 내가, 우리는 그 생각부터 하죠. 그 생각부터 합니다. 그 모든 법은 자기 자세에 있는 것이지, 내 마음 자세에 있는 것이지, 상대는 아무 상관 없어요, 사실은. 설가모니 부처님이 현신을 해가지고 한들 내가 공부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뭘 얻겠어요? 비록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내 공부가 충만해 있으면은 와서 차고 있던 제기, 놀이하던 제기를 살살 흔들어가지고 딱 때려도 거기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법을 얻게 되고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믿음의 소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사스님 법문에 그 다 순수한 믿음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뭐 연비를 하든지 연비하면서 딱 그만한 그 순간에 우리 죄업이 다 사라졌다. 그렇게 딱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 이제 관정하는 의식이 있을 때 참석하면은 그렇게 딱 생각하면은 그건 내 것이지 결국 상대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순수하게 믿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죠. 안주부동해서 시방에 가득함이니라. 약신 충만 여허공하면 만약에 몸이 충만해서 허공과 같아질 것 같으면 같아져서 안주부동 만시방하면은 안주부동하여 시방에 가득하면은 즉피 소행이 무여등하여 곧 그 사람의 행하는 바가 그 사람 행하는 바가 더불어 같을 리가 없어서 제 천세인 망능진이라 모든 천신이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능히 그를 알지를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 보살의 경지, 보살의 경지는 천신들이나 사람들이 능히 알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 결탄 공덕이라 공덕을 맺어서 찬탄한다. 법이라 보살 근수 대비행하여 보살이 부지런히 대비행 크게 어엿비 여기는 그 중생들을 어엿비 여기는 마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대자행이란 말보다 대비행이란 말이 더 많잖아요. 자비할 때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의 사랑은 그저 감사 주는 사랑이라면 아버지의 그 비 사랑은 자식을 자식의 장례를 염려하고 어엿비 여기고 지금은 속으로는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회초리를 들 때는 회초리를 드는 그 사랑이 대비행이야.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어머니는 차마 그렇게 못하는 거지. 어디 아이를 때렸냐고 하고 그냥 감싸고 야단 법소를 때리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치에서도. 보살이 대비행을 부지런히 닦아서 원도 일체 무불회하여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기를 원해서 무불과 과를 이루지 성취하지 아니함이 없을세. 견문 청수 약 공양이면 그분의 깨다가 보고 듣고 또 법문하는 것을 받아 듣고 받아들여서 만약 공양할 것 같으면 미불 계령 해갈랑이니라 다 안락함을 얻지 못함이 없다. 모두가 안락함을 얻게 된다. 피제 대사 위실력으로 저 모든 대사 보살 마하살입니다. 대사는 큰 보살이니까 저 모든 보살들의 위실력으로 법안 상전 무결감하여 법의 눈이 진리를 보는 눈 법안 좋은 말이죠. 법안이 항상 온전해서 법안이 항상 온전해서 항상 결감이 없으면 결손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진리에 대한 안목 참 중요한 거예요. 그저 내 중심 내 이익 에 대한 안목, 내 이익을 보는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온 육군으로서 나라고 생각하고 그 온 육군만 나 하면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아끼고 나에 집착하고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이치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치에 맞는 거다 안 맞는 거다. 법안이라는 건 이치의 눈입니다. 너무 나 자신을 아끼면서 오랜 세월 동안 그것도 한때가 아니야. 우리는 다행히 행봉불법 다행히 불법을 만나서 인과의 이치가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우리가 온 육군으로서 나라고 이렇게 고집하면서 살아온 세상이 어떻다 이런 걸 알긴 듣긴 듣지만은 하도 오랜 세월 동안 온 육권을 나라고 집착하는 그 삶의 역사가 너무 오래였어. 너무 길고 긴 세월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수한 참 수수한 불법을 보고 듣고 어떤 의미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만은 쉽게 그게 바뀌어지지가 않는다고요. 참 잘 안 바뀌어져. 왜냐? 온 육권으로서 나라고 집착하는 세월이 너무 오래였기 때문에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집착하면서 살았던 세월 많지. 우리도 법문을 그렇게 들어야 돼. 공부를 그래 해야 돼.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열심히 불러야 돼. 그 많이 불렀다. 뭐 백일 기도했다. 천일 기도했다. 우리가 온 육군으로서 나라고 고집하고 애착하고 살아온 세월은 어디 천일 만일 천만에 무수 억급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천일 기도 만일 기도가 아주 되겠어요? 그 철회기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라. 우리가 이 불법 만났을 때 무조건 그저 무턱대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저 성공과 실패, 흥망성쇠는 그냥 까마득 잊어버리고 무조건 하는 거라. 무조건 해.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온 유권에 집착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법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법안 상전 얼마나 좋습니까? 법안 상전 진리를 보는 안목이 항상 온전해서 무결감하면 해서 무결감 결감이 없다 결손이 없다 감함이 없다. 그래서 십선묘행 등제도의 무상승보를 개영현이니라 십선 열 가지 선한 행 그랬잖아요. 십악을 바꾸면은 십선이 됩니다. 살생을 방생으로 거짓말을 진실한 말로 어리석은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런 것을 전부 반대로 바꾸는 게 십선이에요. 열 가지 선. 십선의 아름다운 행위 등제도 모든 도의 무상승보 가장 높은 수성한 보배를 개영현 평등하게 다 하여금 나타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법안이 있어야 진리를 보는 눈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복잡하게 그렇게 또 애매하게 모호하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법안을 보는 눈은 진리의 눈인데 그것은 곧 인과의 이치를 보는 눈. 그것만 알았대요. 그 한 가지만. 왜 그것뿐이겠습니까만 인과 이치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효과가 있고 효과 좋은 주사약은 인과의 이치를 보는 눈입니다. 그게 법안이라고 보면 간단해요. 그 다음 비유를 들었습니다. 비여대 금강치과 비유하자면 큰 바다에 금강무더기 다이아몬드의 무더기가 잎이 위력 생중보하여 그 저 위력으로서 중보를 생산했네. 여러 가지 다른 보배를 생산했네. 금강치 하면 금강무더기 하면 다이아몬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보물들을 다 합류하고 있어. 그게 금강치와 저 바다서 깊이 있는 거. 그래서 그 위력으로서 여러 가지 보물을 생산해내되 무감무정무영무진인달하여 다 감함도 없고 정함도 없고 또한 다함도 없듯이 보살 공덕취 여견이니라. 보살의 공덕무더기도 또한 그러함이니라. 아 보살 공덕무더기는 그렇습니다. 십지보살 공덕이에요. 십지보살의 공덕무더기. 우리가 보살행을 하고 이런 공부를 하고 자꾸 하면은 그 지위가 자꾸 이제 쌓이고 쌓이고 올라가는 거죠. 대금강취, 대금강취. 읽기는 좀 길어서 그렇긴 해도 이름을 그렇게 해놔도 좋을 것 같네. 대금강취. 비유를 그렇게 들었고 그 다음에 무한대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대보살의 무한대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거의 거기에 준한다 생각하고 나는 새까만 중생인데 뭐 온갖 뭐 탐진치 삼독만 가득한 그런 그 못난 중생인데 그 생각 싹 제거해버리고 대보살, 큰 보살, 십지지위에 오른 큰 보살의 어떤 그 무한한 큰 작용이다. 우리가 공부할 동안은 그렇게 이제 착각하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착각하고 보살로 착각하고 착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오는 해인산매가 나왔네. 해인산매. 그 해인사가 우리나라의 법보사찰인데 해인산매라고 하는 이름에서 따온 해인사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화엄경을 가르치자고 지은 사찰이 해인사예요. 그럼 거긴 365일 계속 끊임없이 화엄경이 설해져 있고 있어야 돼. 하다못해 무비스님 강의라도 그냥 마이크에다 대고 계속 틀어놓든지 해야 돼.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이 화엄경에 대해서 깜짝히 모르고 사니 이게 어찌된 일이야. 이 밝은 천지, 대명 천지에 말이야. 해인사 스님들 꼭 이 방송 보시고 앞으로
화엄경이 365일 계속 쓰러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회인사에 뭐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책임자가 된다면은 당장에 그날부터 화엄경 강의부터 할 거야. 그다음에 업용 변주라 그랬습니다. 업의 작용이 두루하다. 대보살의 업의 작용이 두루하다. 요건 이제 회인산매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전부 쭉 내려가면서 다음 페이지까지 별표를 내가 해놨습니다. 유심히 봅시다. 호규 찰도 무유분 위하던 혹 어떤 세계에 부처님이 안 계신다. 그럴 경우도 있죠. 불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불법이요. 어피시언 성령과 가면 거기에서 그 부처님이 없는 국토에서 정각 이름을 나타내며 거기에서 성정각 정각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성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나타내기도 하며 그게 해인산매 작용이라. 산매라는 게 멍하게 목석이 돼서 가만히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알아요. 호교국토 부지법이 얻어 혹 어떤 국토의 진리를 모른다. 인과이치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피위설 묘법장인이라 그곳에서 그들을 위하여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묘법장 미묘한 법의 창고를 연설하느니라. 아 대단하다. 이게 해인산매에서 할 일입니다. 그대로 화엄산매고 밑에 또 화엄산매라는 게 또 나오긴 합니다만은 뭐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니고 그래 부처님 없는 곳에는 부처가 되고 법이 없는 곳에서는 법을 설하고 무유분별 무공용하여 분별도 없고 공용 억지로 하는 바를 공용이라 그래요. 억지로 하는 바도 없이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이 뜻입니다. 해서 의령경에 변시방호대 한순간 사이에 시방에 들어하되 여월 광명 미부자야 마치 저 달빛 달빛의 광명이 광명이 빛이 달빛이 두루하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아서 무량 방편으로 화군생이라 한량 없는 방편으로 중생들을 교화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월 광명 미부자야 글도 아름답네요. 여기 오니까 참 여월 광명 미부자야 무량 방편으로 화군생이라 한량 없는 방편으로 군생 중생들을 교화하느니라. 달빛이 세상 그 스며들듯이 그렇게 교화가 돼야 돼. 자녀들 교육도 마찬가지야. 자녀들 교육도 달빛이 스며들듯이 얼마나 그 느낌이 좋습니까? 뭐 거기에 무리가 있나요? 강요가 어디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죠.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감화를 시키는 거죠. 달빛 참 아름답다. 달빛이 문에 쏙 스며들면 의뢰의 문을 열고 척 나가보겠죠. 떠내나가보겠지. 문에 스며들기만 해도 그 달빛을 따라서 떠내나가본다니까. 무량방편으로 화금생이라 중생들 자녀들 교육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중생들을 교화하는 것도 그와 같이 한다. 비시방세계 중에 저 세계 시방세계 가운데서 염념시연 성불도하야 염념에 불도를 시연해서 불도 이름을 시연해서 염념에 불도 이름을 나타내 성불하고 그 다음에 또 전정법륜하고 정법륜, 정법의 바퀴를. 왜 정법 합니까? 방편법, 정법 아닌 비정법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제는 정법을 가지고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보게 되고 이런 경전을 만나게 됩니다. 정법륜을 굴리고 또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정멸에 들며 내지 사리광분포 사리로서 널리 분포함을
시연함이니라. 염렴시연할 때 시연을 거기다 이제 해석해야겠죠. 성불하고 시방세계 가운데서 불도를 이루고 법륜을 굴리고 정멸에 들고 그리고 또 그 다비를 해서 사리를 널리 분포해서 사리에 예배하고 사리탑을 세우고 그 탑에 예배하는 것으로 인연을 맺게 해줘야 되죠. 인연을 맺게 해줘야 돼. 인연을 맺게 해주는 것이니라. 그러한 것을 시연함이니라. 혹현성문 독각도 하고 혹은 성문과 독각의 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혹현성불 보장하여 혹은 부처를 이뤄서 성불해서 널리 장엄함을 나타내어서 이것이 개천 삼성교하여 이와 같이 삼성교를 개천했어. 삼성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불도를 이룬다라고 했는데 거기는 이제 삼성하면 성문 연각 보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준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수준의 가르침을 열어서 우리 한국 불교가 지금 여러 가지 불교로 그렇게 다양화되어 있고 또 불교 2600년의 역사도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뭐 아주 인천인과교니 소승교니 뭐 부파불교니 여러 가지 가르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부 그 나름대로 필요해서 그렇게 이제 존재하는 것이다. 여시개천 삼성교하여 이와 같이 삼성교를 개천해서 삼성뿐만 아닙니다. 300도 되고 3000도 되고 3만도 되죠. 광도 중생 무량겁이니라. 널리 중생을 제도하여 한량없는 겁동안 하느니라. 중생 제도를 한량없는 겁동안 그렇게 중생을 제도한다. 그 십지 경지가 되면은 또 이렇게 사는 것이 무한대용이고 한량없는 큰 작용이고 그것은 바람직한 것은 곧 해인산매다. 그런 뜻입니다. 또 혹현 동남 동여형과 혹은 동남형 동녀의 모습, 동남의 모습, 또 천과 용의 모습, 아수라의 모습, 그리고 내지 마후라가의 모습 등 이런 것을 나타내서 수기 소락 신령견이라 다 그들이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다 하여금 보게 하느니라. 십지보살 되면은 이제 동남의 모습. 앞으로 제도할 사람은 동남의 모습을 나타내고 저기 저 관음경 보문품 보면 그렇게 됐죠. 동녀의 형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동녀의 모습을 나타내서 그들에게 위하여 설법하고 철용 아수라 거긴 뭐 32형신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우라 같은 어떤 모습이든지 그들이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다 하여금 보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꼭 한 가지 모습만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한 가지 모습만 가지고 한 가지 법만을 고집할 것은 아니에요. 나는 참 화엄경 만나고부터는 계속 화엄경만 고집하고 화엄경만 집착하고 화엄경만 그저 자나깨나 화엄경 내가 선지식 이야기가 나올 때 화엄경이 선지식이다. 저기 53선지식 공부하면서 거기에 늘 지금 우리가 선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화엄경이 53선지식이다. 이것이 훌륭한 선지식이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마라. 내가 뭐 다른 선지식 훌륭한 스님이 있는데 뭐 시기 질투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아는 관점으로 저울질해 보건대 결코 화엄경보다 우수한 사람은 없고 화엄경 제쳐놓고 뭐 그렇게 집착하고 빠져 있을 사람도 없고 또 그들의 법이 그렇게 믿을 만한 법도 아니고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이것도 방송에 나가서 좀 비난의 화살을 받아야 돼. 받더라도 우리가 할 이야기는 해야 되고 스스로 거기에 나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는 믿을 만한 선지식이다 이 말이 아니고 화엄경이 믿을 만한 선지식이다. 가장 완벽한 가르침, 가장 우수한 가르침이
환경이 다 이 뜻입니다. 누가 환경을 능가하는 그런 그 사람으로서의 그런 선지식이 있다면 뭐 훌륭한 좋죠, 오히려. 좋지. 예, 그렇지만 그렇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용 의지라 그랬어요. 그 큰 작용에 의지하는 건 중생 형상 각 부동이요. 중생의 형상이 각각 다르죠. 얼굴 모양도 다르고 마음 모양은 더 말할 것 없이 각각 다르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 모양, 마음 모양 뭐 모든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하는 모든 것은 자기 마음 모양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마음 모양의 표현이다. 여러분들 옷, 특히 여성분들 지금 입고 계시는 모습, 옷 모습 제일 잘 입었다고 생각하죠, 스스로. 제일 잘 입었다고. 혹 그게 이제 뭐 틈을 조금 이제 우리가 준다면은 아니야 나는 저기 저 좋은 옷 반업긴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서 그걸 못 입고 왔다. 뭐 혹 그런 사람도 있겠지. 예, 있겠지만은 그래봤자 가서 사서 입어봤자 그게 거기요. 중생 형상 각부동요. 행업 엄성 영무량이라 행업 하고 다니는 꼬락서니 하는 짓 하는 말씨 이거 전부가 그리고 그 음성까지도 영무량에 또한 한량이 없다. 여러 가지다 이 말이요. 다 그렇죠. 같을 수도 없고 같아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잘못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현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실체 개능연하니 이와 같은 일체를 다능이 나타내느니 그 사람들 각각색의 근기와 형상과 행업과 음성에 따라서 다 십지보살은 다 나타내. 예. 해인삼매의 위실력이냐. 이것은 해인삼매의 위실력이야. 어떤 경우의 수준과 어떤 근기의 사람에게도 다 그게 맞춰서 나타내서 그들을 알맞게 교화한다.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얼마나 근사합니까? 십지보살쯤 되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쯤 되면 문수보현이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음지장이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전공이 다 있어. 지장보살은 지옥문 앞에만 가 있어 하잖아. 다. 지옥 가는 중생들 이 사람부터 건지는 게 급한 일이다 말이야. 사실 그 사람들 건지는 게 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전공은 지옥 간 중생들을 건지는 게 내 전공이다 이렇게 하고 참 그 불법에는 우리가 공부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보면은 참 그런 가르침들이 얼마나 풍부하고 넉넉하고 다양한지 예, 놀라울 정도죠. 그 다음에 화엄삼매까지 하겠습니다. 화엄삼매. 그러니까 해인삼매를 우리가 보았고, 해인삼매, 그냥 해인삼매가 아니잖아요. 십지보살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해인삼매가 가능한데, 해인삼매의 능력은 이렇단 말이에요. 요 한 페이지가 전부 해인삼매 능력이라. 그 다음에 이는 화엄삼매. 음정 불가사의 찰하고, 불가사의한 세상을 청정하게 장엄하고 아름답게 장엄하고 공양일체 제열하며 일체 모든 열에게 공양하며 일체 모든 사람과 일체 모든 생명들을 열애라고 알고 열애로 받들어서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며 부연하며 그렇습니다. 방대광명 무유변하고 큰 광명을 놓아 끝없이 큰 광명을 놓고 도탈중생 영무한인이라 중생들을 제도하여 하서 해탈하는 것이 또한 한이 없느니라. 화엄삼매, 화엄삼매는 그야말로 이게 꽃으로 장엄하는 일입니다. 화엄, 꽃으로 장엄하다. 지혜 자제 부사이요. 지혜가 자제한 것이 불가사이해. 그 지혜가 얼마인지 도대체가 끝이 없는 거예요.
전번에 스님들 공부할 때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런, 참 그야말로 어렵게 아주 얽히고 설킨 큰 어려운 난맥을 풀려면은 제갈 공명, 공명 선생 같은 이가 한 30명쯤 있어가지고 풀어야 되겠다. 어디 좀 그런 정치인들 없나? 공명 선생 같은 그런 정치인들 좀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들어서 그 전에 스님들에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참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자제함이 불가사의하며 설법 언사 무유해라. 설법 거기에 맞춰서 잘 법을 설하는 말이 걸림이 없다. 무유해라. 걸림이 없습니다. 시계 인진 급선장과 첫째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뭡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 다음에 지혜, 방편, 신통 등이요. 뭐 여기 육바라밀, 그리고 십바라밀 일부까지 그렇게 다 표현했습니다. 뭐 간단하게 육바라밀, 육바라밀만 잘 실천하는 보살이 돼도, 잘 실천하는 사람이 돼도, 우리는, 어지간히 보살행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시 지계는 그렇고 인 이게 고통을 참는 것도 중요하고 어려움을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엄경과 같은 이런 얼토당토하는 우리 수준에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가슴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크고 위대한 우수한 이 법을 참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인욕이야. 이게 인욕입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공부해 볼 것이다. 이렇게 독한 마음 갖는 것도 좋은 인욕입니다. 이거 뭐 다른 그 고생스러운 거 참고요. 추위 참고 더위 참고 이 참는 거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법을 내가 참고 받아들이고 내가 내 가슴에서 그걸 소화해내는 거 이 인욕이야. 우리는 이제 보다 차원 높은 인욕을 해야 돼요. 차원 높은 인욕. 이 인욕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 높은 인욕, 이걸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여시 일체 개자재야 이와 같은 일체를 다 자유자재한 것이 이것이 불화음삼매력이냐 이것이 이시 불화음삼매력으로 하는 것이다. 화음삼매력. 그래 화엄삼매라고 제목을 그렇게 붙였고 저기는 또 해인삼매의 위실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인삼매라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아이고 해인삼매 말만 듣다가 오늘 다 이렇게 만났습니다. 해인삼매 요 왼쪽 페이지가 전부 해인삼매고 또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개송이 이제 일부가 화엄삼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인다라망삼매라고 해서 또 이제 새로운 삼매가 이제 나오는데 오늘 공부는 이 화엄 삼매까지 공부한 걸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 이제 복공양 등을 밝힙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우리 가장 그 우수한 공부를 하는 곳에서까지 뭐 그 내가 큰절에 자리를 비워가면서까지 초파일 행사를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몇 년 동안은 이제 내 제자들이 법무사 주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자리를 비워도 상관없고 뭘 해도 관계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래 올해부터는 여기서 촛발 행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신도님들이 등은 밝히고 싶다 해서 그래 우리가 늘 복공양을 많이 하잖아요. 뭐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또 십시일반으로 복공양을 많이 해서 그 덕으로 끊임없이 복공양이 많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래서 이제 등은 달고 싶다 해서 그 이름을 복궁양 등을 밝히는 그런 명분으로 하니까 등불을 그 꼭 달고 싶은 분은 그런 뜻으로 달면 좋겠고 또 초파일은 뭐 법당문은 열려 있으니까 그 오실 분은 그 오셔서 조용히 참배하시고 정진하시고 또 약창계 큰 소리로 읽고 뭐 알아서 그렇게 지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물론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이제 아시면은 뭐 왜 그동안 초파일 행사 하더니 안 하는 거 하는 그런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